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많이 가진 분들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분들 한결같은 공통점은 다 답답해합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만의 시대입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내 마음의 허전함을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적인 전한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역시 돌아 나올 때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도 마음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때때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이 스스로 미울 때가 있습니다. 못된 성격,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기 약점을 잘 알고 있고 단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치려고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얼마든지 환경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모든 것이 바꿔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 없다 했으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집회를 쭉 인도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주신 대로 여러분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되는 약 49절 이상의 신구약을 오고 하면서 이 말씀은 제가 어떤 기억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며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병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애원, 영분별, 방언, 통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주셔서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네가 내게 듣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성경은 말씀대로 안 하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넘어져버립니다. 다 실패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각 시대별로 약 몇 년 정도 기록됐느냐면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명 내지 34명의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 때에 각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태어난 것이 다릅니다. 자란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이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모으셨는데 한결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한 가지 맥이 흐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소리 아무리 들어봐야 영혼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소리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너희가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 두려우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데 세상 지식적인 소리, 세상 철학적인 소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문서로 남겨놨습니까?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하면 하나님 재앙을 내리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말씀은 씨앗이라 했으니 내 심령의 옥토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내 말씀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이 씨앗은 싹을 터게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다가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 요한복음 20장 22절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도망갔니? 너 왜 버리고 도망갔어? 내가 3년 동안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잖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잖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도 너희들은 목격했잖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다시 말해서 오병이 사건도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했잖느냐? 내가 나사로 죽었을 때 살렸잖니? 그것을 너희들 보면서도 나에게 나중에 나를 버리고 도망가버린 너희들 도대체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지나간 날에 있어 처처 묻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첫 번째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성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은 떠나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 남기신 유언 같은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입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마디가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40일이 떠나시면서도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세례로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계속해서 당부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여기 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셨는데 여기 120의 문도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앞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도망간 사람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망가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배신자를 찾아갔습니다. 도망자를 찾아갔습니다. 숯불에 조반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숯불에 얹어 놓으시고 저 앞에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흘 전에 자신이 주님을 숯불 앞에서 부인했던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그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피워놓은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도 이 배신자 베드로야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흘 전에 예수님 재판한 그 재판장 앞에서 세상 사람과 둘러 앉아서 숯불 앞에 불 쬐고 있었던 자기 모습이 사흘 후에 예수님의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이 사람은 숯불을 보는 순간 고개를 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사흘 전에 자기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앞에 앉혀놓으시고 아침 먹자 다정하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조마조마합니다. 주님께서 사흘 전에 무엇을 자기 도망갔고 배신했던 것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을 혹시 지적하실까 봐서 조마조마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친히 물고기를 구워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 말씀만 물어보세요. 이 사람 고개를 떨고 있을 겁니다.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흘 전에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는 말했지만 이 사랑은 예수님이 물으시는 사랑은 원하는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사랑은 한글에는 사랑으로 같은 단어입니다만 내용이 다릅니다. 필레오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고백을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따라 살려고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얘기 못합니다. 저는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필레오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 간의 우정이 아무리 두터워도 아무리 인간은 사랑해도 언젠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부부 사이도 갈라져버립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필레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나 내 양을 치라. 그러시면서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도망가버린 배신자 베드로를 마가 다락방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주님 보실 때 인간의 우리가 평범한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못 섭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도망자 이 사람을 주님은 성령을 받게 하시고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대전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한번 실패한 이 사람을 다시 세워주셨을 때에 이 사람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에 쫓겨나버리고 병자들이 치료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던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성격을 바꿔줄 수 있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주님 앞에 나는 날마다 넘어졌고 날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날마다 남 앞에 가장 많은 죄를 지었던 내 인생이 어쩌면 베드로 인생인지 모릅니다. 도망다니던 내 인생, 쓸모없는 인생.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꿔져 버립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성령을 소개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 목회 현장이 성령 받기 전에는 너무 인간적이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에 가고 2년에 가고 3년 세월 지나간 동안에 목회가 현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고 전부 세상 신간서적 갖다가 형광펜으로 쭉 죽어서 하루에 서점에 가면 50권이 넘는 책을 갖다 뒤태는 게 책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로 책을 사모아가지고 전부 요약을 합니다. 밑줄 쭉쭉 꺼서 그 뽑아내가지고 대단한 사람같이 나는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 같이 괴테, 소크라테스, 베토벤. 아멘.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자랑만 하는 거예요. 책을 사오면 나 다 읽지도 않아. 대충 뽑아가지고 그 짜짓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죽겠는 거야.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집회를 하다가 불을 받아버리는데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야. 불체험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왜 그렇게 뜨거운지 나중에 지나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야. 이때부터 눈이 열리고 성경을 설교할 때 방송 설교 특히나 원고가 없습니다. 전부 성경 말씀인데도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까 지식의 말씀을 주시니까 대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절망은 근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만 가진다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야 돼요. 내가 그 문제를 지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 성경에서 여러 사람 가운데서 위대하게 서셨던 각 시대의 인물들을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으로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귀한 운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형제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부모의 복도 받지 못했던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참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서 이 사람은 나이 77세에 애굽이라는 곳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한테 팔려갔냐면 바로 자신의 이복 형제들, 이 사람들한테서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더니 이 사람은 딱 죽지 않으니까 다시 끄집어내서 은 20에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해서 남의 나라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 간 곳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것을 뿌리친 것이 이 사람이 죄가 되어서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떨어진 그는 나이 17세에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애굽에 지식도 없습니다. 애굽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이 사람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 형통합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것도 형통한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복이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밭과 모든 소유에 다 미친지라. 이 애굽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 12대장이란 말은 왕의 12대장은 지금은 대통령 경호실장 자리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불신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 섬기는 사람의 집에도 요셉 같은 하나님 사람이 들어갔더니 복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무슨 요셉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유로기 목사같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방송에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도대체 왜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요셉 때문에 그 불신자 집에까지 복 내리지 하시냐?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구약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요셉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며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복받더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신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제 속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수아는 요수아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요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으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의 수종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종이란 말은 한자로 모실시 딸을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한 사람의 몸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구전일을 모든 일을 다 도맡아는 사람이에요. 손발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림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시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국기 12장 37절에 이 당시에 장정 6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뽑아지는데 한 사람이 석가부되는데 누가 선발합니까? 하나님이 선발하세요.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 민족의 대지도자로 세우는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 9절에 어느 날 갑자기 모세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수를 하는 순간에 성경 강좌기를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신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여호사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요셉 같은 환경 날지라도 하나님 신이 함께하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 다 복받고 여호수아도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신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서 최초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호수아가 중천에 떠있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머물러라 했더니 태양이 머물러버려요. 이런 가공할 능력이 나타났다 산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유명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저 유대 역사에 이 다윗의 연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1040년에 다윗은 태어난 걸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BC 1025년 이산나 25세 때에 사무엘 종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부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BC 1010년 이산나 237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왕이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4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하면 성령 받겠느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오늘 성령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무조건 성령 받으라면 되겠냐? 그래서 지금 말씀 진행 중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마태복음 22장 43절은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했는데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상 1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곳에 숨어 있었는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라마 나요시로 보냈습니다. 다윗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잡으러 보냈더니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라마 나요시에 도착했을 때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신이 감동되버려요. 원수도 성령 받습니다. 누가 있는 곳에?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 신이 있는 곳에 갔더니 원수도 하나님 신이 임하고 나중에 이 사울왕이 또 이 소식을 듣고 두 번째 군사를 보냅니다. 보냈더니 동일하게 다윗이 있는 라마 나요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신이 또 그들에게 임해버려요. 세 번째 군사를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군사를 보냈더니 이번에도 동일하게 첫 번째 군사가 갔던 것과 두 번째 군사가 갔던 것과 세 번째도 하나님 신이 임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참다 못해서 자신이 직접 갔습니다. 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시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벌거벗고 종일종야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했더니 이 사람이 뜨거워서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벗어버렸습니다. 왕의 채통도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과 여호수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몸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반드시 성령님은 욕사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성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감동이 와야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시간이 남아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먼 거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를 지도하리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성산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받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해,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은혜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고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교회, 똑같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그런데 어떤 분은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곤두박질 칩니다. 가정에 편한 것이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마음이 그렇게 담대해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게만 대면 잠을 자는 거예요. 갖다 대면 입식이 들어가고 다리를 왜 드냐 다리를. 은혜가 오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와. 사람들이 아무 날 핍박해도 미운 것이 없어. 그것이 감정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말라진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발 뒤꿈치만 살짝 건드려도 왜 건드리냐 이거. 교회에서 그래. 왜 아멘 안 해? 하나님 앞에 단돈 10원 하나 드린 것도 아까워요. 굉장히 인색한 마음이 들어와 버립니다. 은혜가 말라졌다는 증거예요. 은혜가 말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싫어. 예배가 싫어요. 따분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전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떠나실 때까지 성령 사역이에요. 전부가 성령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 사실 있습니까? 성령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전부 성령 역사예요. 성령 사역.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귀 시험 이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전부 우리 주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인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주님에 비해서 웃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환경 돌아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마음이 날마다 기뻐요.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매사가 편안해요. 오늘 성령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죽어 계실 때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다시 살려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바람과 불이 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면 주여
내 마음속에 가난의 저주가 성령의 바람에 불어와서 다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질병의 저주가 날아가게 해주시고 회오리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주여 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산 내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셔서 하나님 축정에 다 날아가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도 날아가고 질병의 저주도 날아가고 근심도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는 바람의 역사가 임하고 이쪽은 불이 와야 돼요. 바람도 좋고 불도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냉랭한 내 마음속에, 차가워진 내 마음속에, 얼음장같이 얼어붙어버린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모든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내 소망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영적 생활에 충만해집니다. 불은 옆으로 번져요. 오늘 내 지경이 영적 생활에 번져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성전에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온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불의 역사는 오늘 목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목사님 목회가 넓어지고 가정의 성경이 넓혀지며 여러분 성전의 교회가 날마다 확장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이 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모든 불은 호롱뿌리든 모닥뿌리든 다 흔들거려요. 춤을 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춤추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손을 들고 있네. 들고 있어. 지금 이거 달라는 겁니까? 이건 뭐고 이건 뭐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말씀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더 해달라고? 못해요! 누구 죽일 일이다! 오늘 내가 요셉 같아도, 내가 때로는 여호수아 같아도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환경에 장사 없는 감옥 같을지라도, 요셉 같은 사람 감옥에 들어갔어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 맨날 남 섬기기 바쁘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신세랄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요셉처럼 국무총리 자리에, 여호수아처럼 민족의 지도자 자리에, 다니엘처럼 사자구석에 들어가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 다 건져낸다는 사실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세요. 사모님에게 성령 주신다 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마세요. 얼마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천재 창조의 지혜가 내게 주어집니다. 아이들에게도 학원을 무조건 내보내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다 누구를 유전적으로 닮았느냐면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에 아무리 학원을 보내도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아버리면 상식을 초월해. 아멘. 공심은 내려 콩날 수밖에 없어. 엄마가 머리가 IQ가 그 정도면 아이가 똑같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함께 버리면 가공할 능력이 나타나. 자, 우리 인사하세요. 성령님 하면 모든 것이 다 바꿔집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나 한 사람만 바꿔지면요, 여기에 잘 기억하세요. 120문도가 최초의 오순절 성령이 임했더니 지금은 온 세계가 수많은 각 시대, 지금도 수십만 명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120명으로 시작돼, 최초의 12명으로 시작됩니다. 12제자. 오늘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모든 일은 육신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 집회를 갔는데 그 한 30-40평 되는 기도원이었는데, 4일 동안 집회 가운데 화요일 날 할머니 한 분이 소쿠리에 보자기를 뭘 덮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보잘기 세척기 대머리가 병아리 일곱 여덟 마리가 삐약삐약하고 그래서. 그래서 할머니 병아리가 외국에 들어왔어요. 병들었대. 그리고 병들었으면 가축병원가 이제 외국에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병아리 병들었으니까 주의 중에 안수하면 치료될 줄 믿어. 그때는 제가 얼마나 안수병에 걸렸는지. 왜냐 목사 받고 난 후에 그렇게 안수를 하고 싶어서 죽겠더라. 그래서 아무도 나보고 안수해달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오죽하면 길거리 지나가다 돌멩이한테 주여 축복해주세요, 주여 축복해주세요, 주여 축복해주세요, 돌멩이한테 안수하면 나밖에 없어. 그랬는데 마침 잘 걸렸잖아요. 그래서 병아리도 안수하면 낫지 뭐. 그래서 한 마리 안수합시다. 목을 붙들고 주여 이렇게 죽어버렸다. 너무 꽉 졸라버렸어요. 여기다 세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육신이 힘을 한 거예요. 내가 안수하면서 가장 미안했던 데가 그 병아리야. 그 병아리가 부활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마리만 더 합시다. 안 된대. 또 죽이려고. 사람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부 인간의 힘으로는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난 뒤는 살짝 살짝 얹어도 비둘기처럼 날라앉아서 이렇게 살짝 솜털처럼 이렇게 얹어도 능력이 나타나더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 안수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내가 다 보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은 누가 안수라든지 주의 중에 손언니만 되지. 이렇게 또 보기는 뭘 봐. 아니 얼굴 보고 안수 받냐? 아니 그것도 떨려 확실하게 또 그 이것도 거의 뭘 봐 이거 애꾸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머리 연설하면 됐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좌우로 옆에 한번 인사하고 이제 마칩시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따르세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립니다.